정의라는 것 같이 방위를 개선이 자체를 안녕하세요. 아, 담요님, 담요님을 딱 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을 담아서 띠. 뭐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병 병사들 월급. 아, 니도 별로 무섭지 않잖아. 치료하는 거. 또 심지어 우리 저는 군 의무사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야 돼요. 누군 모르겠지. 약간 틈새 보이거든. 지랑 같다. 그 아우니는 무슨 실제 상황이고 징그러워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아, 보여줘. 어, 진실? 설마 아우니 실제 방지사이나? 봅시다. 열쇠 같은데?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열쇠와 창고 열쇠를 얻었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이 집부터 떠나야 돼. 무서워. 일단 문을 두드려야겠다. 아빠 폰 넘어갔단 말이지. 보다도 지금 군 재래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자율지휘능형 군대로 강군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방 개혁의 첫 번째라고 봐요. 아이패드에 워드 깔려요? 물론이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아이패드 프로에 워드가 깔린 거죠. 정의당에서 자꾸 무기 도입하는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요. 그런 식으로 문제 삼 제가 이제까지 40조 애플패스도 쓱쓱 더 그만하고 40조 여기까지 정기자 방 열쇠를 사용하였습니다. 저기 아우니가 있어. 아우니가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최대 연중 아우니가 갔다. 그럼 다행이다. 저는 많이 이야기 해왔습니다. 많이 이야기 해왔고요. 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그걸 뭐 잠깐만 한번 자. 홍준표 의원, 아니요, 제가 말을 해서 지금 다시가 홍준표 의원하고 문재인 교수님하고 창고 같은데? 홍준표, 네. 지금 이 시간이 마침 나한테 위기에 대한 국민들과 지도자의 자질, 능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그 시간입니다. 아우니가 TV를 보고 있구만. 감동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자. 무슨? 열쇠를 하면 창고 열쇠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노력이자. 이거는 아우니의 살인 현장인가? 일단 여기는 뭐 줄 것도 없고 다 미니미니 사이즈고 그리고 자, 예, 촛불 집회 참석 이 마지막 열쇠는 냉장고 열쇠인데 이게 냉장고인가? 여기 딱 열쇠꽂이가 있네. 냉장고 열쇠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열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열쇠는 여기서
아오니 비웃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가짜뉴스 탄도를 만드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부터 숨겠지. 이겠지. 그래, 무서워. 노래 들으니까 좀 괜찮긴 텐데. 아우가 문을 열면 어떡하지? 다쳤다. 다행이다. 내가 방금 전에 봤던 냉동실에 가보자. 갔겠지. 갔다. 뭐 시체가 누워 쓰러져 있네. 혹시 이 냉장고 말고 다른 냉장고에 있을까? 일단 방금 전에 열쇠를 열었으니까 여기 한번 열어. 또 틀 수 있어. 근데 엄청 여러 장인데? 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노래 들으면 더 신이 나는 것 같지만 너무 무서워.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이 카드로 뭐 할 수 있지? 조금 전에 그 본인은 창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맞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훑어보던 창문인데.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는 내사에서 이야기 중에 혹시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어, 쏟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카드 유세훈 첫 번째 카드 힌트를 썼습니다. 아, 이게 힌트구나.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예. 요새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자.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우는 국민들이 그리 다 듣는 데에서 박지원 대표가 바로 이틀 전에 아지트가 안철수 후와 어떻게 이야기 되는지 몰라도 안철수 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평양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하고 정식 수기를 해가지고 초대 평양 대사를 보내는데 그 자리에 박지원 대표 본인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옆에 있는 동료분한테 당신은 장관이라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죽었다고 한다. 오늘은 아우니 주택 실제판이에요.